그게 한동훈 작가는 네. 논쟁에 있어서 굉장히 취약한 사람이에요. 사실 잘 보면. 아 그래요? 네, 예를 들면 상대방이 어떤 논리를 쭉 전개하면서 비판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논리를 꿰뚫는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반박 논리를 펼쳐야 되잖아요. 그 정상이죠, 그게. 네,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 그 논리를 전개하는 도중에 나오는 단어 하나, 약간의 실수, 뭐 말실수. 그런 걸 붙잡고 늘어져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네. 상대방은 되게 당혹스럽거든요. 그런 논쟁에 대해서. 네네. 그건 애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선생님 때. 어이가 없는 거지, 갑자기. 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라고 막 훈계를 했는데 네. 그 얘기에 대해서는 반응을 안 하고 선생님 지금 입에서 침 튀었어요, 저한테. 그런 식으로 하면 화제가 돌아가긴 하는데 예. 굉장히 어른들 같으면 쓰지 않는 방식이거든요. 아. 이런 장난을 해서 상대방을 네. 독하게 만들고 황당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드는 것이 어려서부터 계속 성공해왔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 사람은. 아... 그러면 이제 재밌잖아요. 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는 상대방을 화나게 하면서 말문을 막았다고 느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굳어져서 제가 예전에 디테일 강박증이라는 표현도 붙였는데 네. 큰 흐름을 보고 거기에 대응하는 사람이 아니고 예. 작은 거에 집착해서 싸우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좀 흔히 얘기하면 말꼬리 잡는 사람. 예. 지적을 하게. 그런 논쟁을 하기 때문에 사실 논쟁을 잘한다고 볼 수는 없고요. 네. 사람 상대방이 볼 때는 화가 나는 거죠. 답답하고. 아, 어떻게 말꼬리 막히는 겁니까? 네네. 어떻게 저렇게 대응을 하지? 뭐 이런. 그리고 또 한동훈은 생각을 깊이 해서 시간을 두고 대응하는 스타일도 아니에요. 아, 그래요? 즉각적으로 대응합니다, 즉각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아주. 그래서 나중에 자기 말을 주워잡기 힘든 상황이 올 때도 있는 거죠. 네. 바로바로 바로 반응하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순간 어떤 신중한 사고, 네. 대응적이야 구상을 네. 통해서 상대방을 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뚜껑이 열리면 그냥 상대방 흠을 다 잡는 사람인 거죠. 예. 아무거나. 심지어는 옛날에 있었던 비리까지 꺼내서 공격하는 어떤 기사에 났던 거나, 뭐, 그 사람이 옛날 전적에 문제가 있는 거나 하면, 그것까지 기억했다고 공격하는. 네네. 싸움을 하는 데는 특화가 되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이야. 근데 국회에서 보면 민주당 의원들이 그 스타일과 대화법을 알고 있는데, 번번이 네. 좀 이 문제에 대해서 반박을 확실히 하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당할 때는 만만치 않은 거죠. 그 말꼬리 잡는 거 보면 일단 화가 나니까. 아, 그런 대화법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건가? 그렇죠. 그런 대화를 한 사람 거의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아... 법정에서도 그런 식으로 대화하면 안 되거든요. 법정에서 그렇다. 판사님 어저께는 술 그렇죠. 먹지 않았습니까? 뭐 그러는 거 아니야? 예를 들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판사한테 혼나거든요. 지금 주제에 집중하세요. 뭐 이런 얘기가 나올 만한 대화법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들어 국회의원들이 출신들이 보면 뭐 판사, 검사, 뭐 공무원 등등 다양한데 네. 그 공적인 영역에서 여러 가지 토론 훈련, 대화 훈련 이런 걸 해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한동훈 같은 사람 거의 처음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최강호 의원 같은 분도 전 의원 같은 예. 뚜껑을 돌려버린 거 아닙니까? 도저히 예. 처음 폭발해서. 그래서 막 거의 뭐 싸움하듯이 처음에는 싸웠지 않습니까? 네네.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나니까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건데 사실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조금 과거보다는 대응을 잘하긴 잘하지만 네. 막상 그런 거에 말려들기 시작해서 자기 통제력을 잃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는 한동훈 페이스에 말려드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다뤄야 돼요? 소장님 보시기에는. 한동훈 같은 사람들은 예. 그 차근차근하게 감정적이지 않게 아... 논리적으로 아... 밀고 들어가면서 말을 돌리잖아요. 예. 거기에 또 대응하면 말려 들어가요. 똑같이. 그렇지. 예, 네, 그러니까 아 지금 그거는 논의에서 벗어난 거고 내가 한 얘기를 요약해봐라.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러면 이제 요약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 순간에는 요구를 받았으니까. 네. 요약을 제대로 못하셨다. 이해를 못하신 것 같다. 네. 다시 요약해라. 아니면 다시 설명해 줄까? 이런 식으로 얘기한 다음에 밀고 들어가서 조금씩 화 안 내면서 그러고서 거기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얘기하면 허점이 많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네. 이 사람은 말꼬리 잡는 데는 능숙하지만 네. 상대방의 논리 전반을 파악하고 거기에 논리적 대응하는 데선 굉장히 취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네.
그러면 이제 그 논리를 잡고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중간에 말꼬리 잡고 들어올 텐데 그거는 이제 끊어야죠. 제가 얘기하는 동안이니까 기다려라. 예의를 지켜라. 이러면서 딱 이렇게 정중하게. 한동훈은 공격적인 태도나 감정적인 태도로 공격하면 뚜껑이 훨씬 잘 열려요. 그래요? 빡빡 터져요. 나를 공격한다라는 어떤 분위기가 감지된다. 예. 그런 걸 하는 거고 그 공격을 하되 흔하게 하면 그걸 공격으로 감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주눅이 들기 시작해요. 그때부터는. 아, 그리고 이탄 의원이 판사 출신인데 좀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차분차분 조금씩 들어가서 네. 굴복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장면이 나왔었죠. 그래서 제가 이탄 의원처럼 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한 싸우기 있어요. 예.